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? 지원 안 하시고 그러면 상황 챙기십니까? 오늘은 제가 비상 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. 양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그래. 어떻게 뭐 좀 눈 좀 붙였어요? 네. 식사 빨리 하세요. 네네. 지난달에 직접 호우 때보다 이번에 강력하게 좀 대응하는 기조를 좀 세우신 게 지난달 직후는 사실은 좀 예측 불허였어요. 그래도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당분간 거의 비가 안 왔잖아요. 그거는 좀 예측 불허였고 이거는 이제 역대급 태풍으로 이미도 위력이 알려져 있고 사전 대비를 우리가 잘 하면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제 제가 출근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.